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다 잘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상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할 때만큼은 정말 집중력 있게 한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면 아이, 그럼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석규님. 아, 저는 이 생각을 먼저 했어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지 마라. 피곤하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 네. 정말 진으로 하는 건 뭐냐? 노는 거. 노는 거를 찐으로 한다. 어, 그럼요. 아. 왜냐면, 그,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노는 시간의 행복, 나만의 그 행복을 못 찾으면, 맞아. 일하는 보람이 없잖아요. 아, 중요한 얘기예요. 노는 것만은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럼 뭐 하고 요즘에 노십니까? 춤추고 놀아요. 아, 근데 자신만의 어떤 출구 전략이 있다라는 것은 좀 굉장한 일인 거잖아요. 아, 좋은 얘기였습니다. 우리 왕용 씨는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진짜 가장 정성을 들이고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희 집에 한우 암소 미소를 선정할 때 정말 공을 들이고 아하.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렇군요. 최대한 집중해서 일을 아무래도 농사를 하시니까 네. 어미소를 네. 선정을 해야 네. 다음에 송아지들도 더 좋은 송아지들이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요. 우리 박여미 수집기께서는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뭘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거의 매일 이거를 하는데 하기 싫어하고 항상 불만이 많은 일. 회의요. 아. 저는 회의를 잘하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회의? 네, 그래서 회의할 그래. 때 네. 뭔가 결론이 나게끔 하는 그 과정의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회의 시간만큼은. 저는 정말 다행인 게 제 네. 상사로 안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회의하자 충나 맨날 이럴 거 아니야. 이 즐거운 회의를 왜? 이렇게 각자 무언가에 집중하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마녀는요. 모든 집중력을 그곳에 쥐어짜다고 쥐어짜듯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남원에서 온 꽤마녀 정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름 잘 나올 것 같네. 아주 찼네. 오늘은 긴급 번개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깨마녀는 깨소금이네. 진짜 깨로 뭐를 하는 마녀일지 뭐일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농사는 참깨, 들깨를 한 15,000평 정도 짓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들깨를 더 중심으로 심을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 한 번 더 해야겠다, 반장님, 그지? 알곡에 이제 먼지가 많으니까 그 깨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선을 하면서 지푸라기랑 돌이랑 벌레 같은 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트랙터. 아, 우리 왕용 씨 가슴이 두근거리죠? 네. 그 정도 하려면 뭔가 면허가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 트랙터 면허 따로 있긴 한데 네. 저는 없습니다. 올해 이제 농사를 시작하려면 제일 먼저 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봄 되면 또 한 번 갈아가지고 밭을 계속 이렇게 좋게 만들어요. 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기농 초기에 교육을 듣는데 국산 참기름 들기름에 자급률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3%인가 또 안 됐다고 교육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아 내가 1%만 높인다면 농민도 먹고 살고 저도 먹고 살고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밭에 지난번에 우리 들깨 그 깰 때 다 넣은 거죠? 이번 밭에는 됐는데 이번 밭은 없어요. 아, 퍽수로 옮겨가지고. 아 이해했어요. 예. 네. 지금 액비 들어가서 갈아도 될까요? 예, 그죠. 갈아도 돼요? 예. 액비 상태는 좋아요? 예, 액비 상태는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아싸! 아유 감사해요. 좋은 비료 주셔서. 수고 많으셨어요. 돼지들의 분뇨에서 요 부분을 가져온 거예요. 오줌을 발효시켜서 냄새도 별로 안 나요. 냄새가 안 나? 안 나요. 쉬아인데? 발효가 잘 되면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우와. 네. 그게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전에는 해양투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발효를 시켜서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최대한 화학비료를 안 쓰고 자연에서 온 비료를 쓰려고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또 이 심은 거에 대 있잖아요. 대를 갈아서 다시 거름으로 넣어요. 얘를 발효시켜서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가 될 때 지구도 건강하고 깨도 건강하고 우리가 먹는 기름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좋다. 와, 와 깨를 봤어. 와 아니 아드미 수직이님. 네. 깻잎이 깨에서 나온다라는 그 사고가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봐. 그러면 네. 깻잎은 네. 참깻잎이에요, 들깻잎이에요? 참깻잎이냐고 들깻잎이냐고요? 네. 우리가 깻잎 나온 걸 지금 거. 지금 알았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알았는데. 네. 우리 박현미 대표님. 네. 저는 참깨와 들깨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참깨에서 참깨를 짠 게 참기름, 들깨를 네. 짠 게 들기름. 참기름, 들기름은 아시는데 네. 깨가 다르다는 걸 잘 모르세요. 네, 맞아요. 네. 맛도 다르고 향도 다르고 그 성분의 영양 성분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네. 네. 우리가 먹는 깻잎은? 깻잎은 뭘까요? 들깨. 들깨! 딩동댕. 아, 아, 천놈이잖아. 다시 봤어. 아, 들깨에서 봤어. 만든 깻잎. 그럼 참깨에서 나온 깻잎은 못 먹어요? 못 먹는데 거기에 네.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화장품 원료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주 미량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못 먹어요? 맛이 없어요. 아, 참깻잎은 예. 맛이 없다. 먹을 수는 있지만 예. 맛이 없다. 아까 영상 보니까 그 네. 국산에서 참기름, 들기름 만드는 게 그 정말 쉽지 않았고 자금률도 굉장히 낮았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 평에 깨를 심으면 다른 농작물을 심었을 때보다 소득이 안 되세요. 그러니까 농민분들이 그 정식으로 심진 않으시고 밭두렁이나 짜투리 네, 땅이나 논두렁에만 심으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네. 국산 깨 양이 적고요. 반면에 수입되는 깨는 그냥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네. 굉장히 싼 가격에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유. 시중에서 보시는 참기름, 들기름 이렇게 들어보시면 네. 중국산도 아니고 외국산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 희한한 건 우리나라 음식에는 이 참기름하고 들기름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잖아요. 오랜 역사부터. 네. 근데 저는 좀 놀란 게 이렇게 우리 문화에 가까이 있는 음식인데 우리가 생산을 못하고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농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 또한 인건비도 안 나오는 이런 아하,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에이. 알겠습니다. 아까 그 순환 농법으로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순환 농법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나요?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 삼겹살의 분뇨를 해양투기하는 것을 막고 발효시켜서 액체 비료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이 땅으로 돌아간다면 환경도 좋고 그리고 농작물에도 좋고 네. 이렇게 좋은 것들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비용이 오히려 절감되는 건 아니죠? 농사 지으면서 동계산하면 힘듭니다. 아, 일단 이렇게 저 마음 너무 이해돼. 아, 네네네. 아직은 또 젊기에 네. 사명을 가지고 맞아요.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대신 저렇게 액비를 네. 사용하게 되면 네. 나중에 추후에 쓰는 비료 양을 줄이죠. 그렇죠. 아, 그래. 그렇죠. 있군요. 네. 근데 아까 보니까 첫 장면이 네. 깨를 이렇게 선별하는 아, 작업이더라고요. 네네. 그 과정이 굉장히 공을 들이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예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지금 네. 기름을 11년째 짜고 있는데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기름을 짠다는 건 깨만 들어가서 눌러 짜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깨만 들어가요. 그럼 이 깨가 깨끗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네. 기름 맛이 너무 달라지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원물이 오면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정선에 많이 해오셨어도 정말 이렇게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다시 다 일일이 다 정선을 겨울 내내 해서 저온 창고에 보관해서 깨끗이 세척을 해서 기름에 짜는 그렇구나. 거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씁니다. 이해는 네. 너무나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를 네. 맛있게 먹기 위해서 생두부터 곤란해잖아요. 네. 안 좋은 생두 같이 네. 들어가면 냄새 안 좋으니까 커피 먹고 나서 이거 갈기 전에 또 나쁜 거 또 걸러내요. 또 걸러내요. 네. 그래야 커피 맛이 좋거든. 당연하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커피 알은 2만씩 하잖아. 참깨는 네, 맞아요. 그걸 고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에요. 저희는 다 하고 나서 로스팅까지 끝난 다음에도 다시 핀셋을 들고 고릅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그래서 깨 선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이 또 만만치가 않은데 자동화되는 시설이 없나요? 너무 안타깝게 들깨는 아직 없어요. 참깨는 색채 선별기가 있는데 들깨는 색깔이 검다 보니까 이 거풀 색깔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색채 선별기가 없어요. 아이고야. 네, 진짜 그렇게 해요. 거의 돋보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핀 듯. 네, 네. 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니들은 돋보기 끼고 하세요. 귀농을 하신 거잖아요. 네. 우리 깨마녀님께서는 그러면 어디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귀농을 하신 건지 처음에 깨 농사를 생각해서 귀농을 하신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서울에 있다가 이제 신랑과 함께 신랑 일 때문에 내려왔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신랑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아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처음부터 아니었구나. 아 네, 처음부터는 아니었고 대신 신랑 하는 일이 너무 좋아서 아까 액비 보셨잖아요. 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음을 불태워서 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왕이면 같이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자 해서 내려왔는데 둘러보니. 땅도 많고 비료도 많고 예,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럼 처음부터 깨였어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감자. 감자였어요? 예, 감자를 심고 나면 6월 말이면은 캐잖아요. 그 뒤에 땅에 놀림이 안 된다 해가지고 뭘 심을까 고민하다가 들깨를 심게 되었어요.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절대 돈이 안 되고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네. 아 부가가치를 높여야겠다. 이래서 이제 기름까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희 청년 한 명이 저희 농장에서 일하면서 밭을 좀 내줬어요. 그래서 깨 농사를 직접 지었거든요. 거의 방목 상태로 깨를 해서 평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꽤 큰 평수에서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들기름 짰습니다 했는데 요만한 상자에 요만한 병으로 한 10병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준 밭은 저만큼에서 요만큼 나왔다 했더니 맞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온 거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저는 깨 농사가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그 이름을 보고 놀랐어요. 아, 제가 어디 딴 데다 갖다 준 거 아니야? 사실 말 안 해도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많죠. 힘들었던 시절. 제가 이렇게 밭에서 흘린 눈물만 해도 정말 눈물로 자란 깨들이구나. 아, 네. 아이고. 네.